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식구 여러분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 한복을 입었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풍성한 한가위 되시라고 추석 인사 드리려고 이렇게 또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벌써 8번째 추석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도움도 드리고 많은 분들께 또 이렇게 수익도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명절 가족들과 함께 재밌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주식에 대한 스트레스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릴 테니까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구개굴 팍팍! 자, 한가위 추석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6일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6일 후에는 저랑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행복 가득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우 멘토입니다. 네, 즐거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자, 밝은 보름달처럼 밝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항상 성공 투자 제가 응원할 테니까요.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긴 연휴 즐겁고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올해 상반기도 어느덧 많이 지나갔어요. 이제 9월이죠. 네, 9월이 또 추석이 지나면 이제 벌써 10월입니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2023년도도 거의 다 왔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이미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 잘 보내시면은 그때부터는 분명히 10월부터 좋아질 거니까 여러분들 명절 동안 잘 쉬시고 그리고 와서 또 건강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주식 챔피언을 사랑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즐겁고 평안하고 복되고 그리고 화목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투하시고 또 좋은 일들이 많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이민 전문가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성한 한가위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연휴는 여느 때와 달리 좀 6일 정도로 좀 긴 연휴가 시작이 되니까요. 푹 쉬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저희 주식 챔피언이랑 같이 함께 또 시장을 이겨내가는 그런 또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가족들하고 풍성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